안녕하세요. 레일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교급 형용사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두 대상의 속성을 비교할 때 비교급 형용사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형용사 단어와 이 단어들을 어떻게 비교급으로 만드는지 그 규칙을 함께 알아볼게요. 모두 초집중하시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strong, 강한, 힘이 센 이라는 뜻이죠. 형용사 뒤에 er을 붙여서 비교급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strong은 더 힘이 센 이라는 뜻의 stronger가 될 수 있어요. 약한 이라는 뜻의 weak도 역시 뒤에 er을 붙이면 weaker, 더 힘이 약한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돼요. 다음은 fast, 빠른, slow, 느린 이라는 단어예요. 각각 er을 붙여 비교급 형태를 만들면 더 빠른 faster, 더 느린 slower로 말할 수 있겠죠? 다음엔 young과 old의 비교급 형태를 살펴볼게요. 역시나 각각 er을 붙여서 younger, 더 어린, older, 더 나이가 많은 이라는 뜻이 돼요. 여기서 잠깐! 남동생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남자 형제 brother 앞에 더 어린이라는 뜻의 younger를 붙여서 younger brother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니나 누나는 마찬가지로 older sister 같이 적어두세요. 아래 단어를 보면 무거운 이라는 의미의 heavy가 있어요. 이 단어 역시 er을 붙여서 비교급 형태를 만드는데 마지막 철자 y를 i로 바꾸고 er을 붙여야 돼요. heavier, 더 무거운 이라는 뜻이 됩니다. 가벼운 이라는 뜻의 light, 비교급 lighter로 만들면 더 가벼운 이란 뜻이 되겠죠? 단, light에는 밝은, 연한 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적어두세요. 우리에게 익숙한 tall, 그리고 short, 마찬가지로 형용사 단어 뒤에 er을 붙여서 비교급 형태를 만들어요. 여기에서는 tall, 키가 큰 이라는 뜻이고 short, 키가 작은 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더 키가 큰 taller, 더 키가 작은 shorter 이 되겠네요. 두 대상을 비교할 때는 형용사의 비교급 뒤에 than 더하기 비교 대상을 붙여요. 그림에서 소녀와 나를 비교한다면 the girl is taller than me 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설명을 보면 대부분의 이음절에서 삼음절 이상인 형용사 단어는 앞에 more을 붙여 비교급 형태를 만들어요. 비싼 이라는 뜻의 expensive, expensive, 삼음절 단어죠. 그래서 앞에 more를 붙여서 more expensive, 더 비싼 이라는 뜻을 만들 수 있어요. 옆에 그림을 보고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Orange bag이 purple bag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 the orange bag is more expensive than the purple bag이 돼요. 다음 단어인 important는 중요한 이라는 뜻이에요. important, 삼음절 단어죠? 때문에 앞에 more를 붙여서 비교급 형태를 만들어요. more important라고 하면은 더 중요한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맛있는 이라는 뜻의 delicious, 몇 음절일까요? delicious, 역시 삼음절이에요. 따라서 더 맛있는, more delicious가 되겠죠? 옆에 그림처럼 bread와 steak를 비교하면 steak is more delicious than bread가 되겠네요. 마지막 단어는 famous예요. 유명한 이라는 뜻입니다. famous, 이음절 단어예요. 앞에 more를 붙여서 more famous로 만들면 더 유명한 이라는 뜻이 돼요. 아래 내용을 보면 비교급 형태를 만드는 다른 규칙도 있어요. big이나 hot처럼 단어가 단모음 더하기 단자음으로 끝날 땐 뒤에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쓰고 er을 붙여요. 이 외에도 good, better, bad, worse 이렇게 비교급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함께 알아두세요.
비교급 형용사 단어를 사용해서 서로 다른 두 대상을 비교할 때는 A는 B보다 더 어떠하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데요. 이 뜻 바로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동사 더하기 형용사의 비교급 than 비교 대상. 자, 이 규칙 여러분 모두 머릿속에 꼭꼭 저장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